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일부 얌체 오토바이들이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전용 차로를 넘나들며 위험하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승객들 안전을 위협하는데요. 단속 장비가 없어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휘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꽉 막힌 도심 도로. 오토바이 한 대가 차선을 바꿔 텅 빈 도로로 질주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앞지르기를 하려는 이 오토바이는 일반 차로와 버스 전용 차로 사이를 지그재그로 오갑니다. 버스 전용 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도 합니다. 정류장에서 막 출발하는 버스 앞을 가로지르고 골목길을 빠져나와 곧장 버스 전용 차로를 내달립니다. 대부분 시간에 쫓기는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은 불쑥 튀어나오는 오토바이에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어떤 데는 막 분매 없이 오토바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우리도 많이 놀랄 때도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언제 끼어들지 몰라 늘 불안 속에 버스를 몰아야 합니다. 속도를 내고 달리는 전용 차로에서 급정거할 경우 승객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뭐 대처를 못하니까 승객분들이 많이 타고 계시니까 갑자기 브레이크도 크게 브레이크도 급브레이크도 못 잡는 현상이고. 버스 전용 차로를 넘나드는 오토바이는 보행자 안전도 위협합니다.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고 오토바이 교대가 좁은 건널목을 가로막고 달립니다. 시선 유도봉이 설치 안 된 건널목이 버스 전용 차로를 드나드는 통로인 셈입니다. 좀 위험하죠. 부딪힐까 싶어서 팔 같은데 선사 위에 팔 같은데 부딪힐 우려성이 많아요. 부산 도심을 따라 들어선 버스 전용 차로 구간은 17km. 전용 차로에는 24시간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오토바이 단속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 있어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최근 두 달 동안 현장 단속을 벌여 전용 차로제를 위반한 오토바이 50여 대를 적발했습니다. 현장 K 최휘지입니다.